인간의 감각 기관 중에서 귀가 제일 못 믿을 만한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현혹이 잘 되나 이거 뭐. 그래서 귀가 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코가 얇다, 입이 얇다 하잖아요. 그러네. Gear Times. 네, 애쉬 챔버드 바드입니다. 네, 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색깔과 조합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그 마호가니의 매력을 좀 확실하게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엘더에서 80점이 나왔고 마호가니에서 80.33이 나왔는데 이번 시간에 애쉬에서는 또 몇 점이 나올지. 왜냐면 선생님은 애쉬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네. 약간의 그 점수에 또 기대가 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컬러 뭐 너무 예쁜 컬러로 잘 나와 있고요. 모주드가 한번... 국룰이야 이거. 그렇죠. 저도 애쉬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저번 시간에 그 챔버드 마호가니에 좀 뭐 매력에 빠졌었네요. 좀 빠졌어요. 맞아요. 마코감 가요. 네. 마코감 가니. 네. 오늘은 이제 화이트 블론드 색상이고요. 이건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잖아요. 에이지드 체리 버스트는 메이플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험시싱이고요. 두 개 다 이쁘네 저것도. 네, 로즈우드는 역시 들어가 있는 모델은 다 슬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툼하게 네, 들어가 있는 우와. 로즈우드 두툼해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스펙들이 다 똑같아. 다 똑같고 뭐 픽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내 취향에 맞는다고 가정을 해갖고 내가 바디만 엘더 애쉬 마호가니 중에 고를 수가 있다. 뭘로 고르시겠어요? 이 플레이어 2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이상적으로 나머지 모든 스펙이 내 취향이야. 근데 바디를 셋 중에 묵제 뭘로 하실래요? 이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이랬어. 챔버드 마호가니. 챔버드 마호가니. 지난 시간으로 생각이 바뀌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러면 갔습니다. 그래요? 오 그렇군요. 저는 일단 그렇게 물어보면 안전하게 엘더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애쉬를 선택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난 시간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걸 들어보고 우리가 이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플레이어 2 세 개 중에 그냥 준다면 뭘 받아갈 것인가. 그죠. 좋습니다. 172만 9천 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29. 야, 지난 시간이 워낙 가벼웠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무게감이 있지만 이것도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네. 두께는 43+2mm, 역시 조금 두께감이 얇습니다. 12프리티 뚤레 74mm, 이것도 그 컴팩트한 연주감은 지난 시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애쉬는 체인버드 애쉬입니다. 체인버드 애쉬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의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뒤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헤드스탁 쪽에는 글로스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헤드머신은 펜더 클래식 기어, 너트는 신세틱 본너 42mm, 스트링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로즈우드 슬랍으로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팡이율 반지름 241mm, 스케일 648mm, 22 미디엄 점퍼 프레스에 픽업은 알리코 5 마그넷이 싱글 코일로 두 개 들어가 있고요. 험버커는 알리코 2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의 2톤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새들 브릿지까지 네, 동일한 스펙 잘 살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처음 스토크부터 잘 들었는데 그죠. 또 바뀌려고 한다 씨. 찌르죠. 미들 쪽에서 예, 꾹꾹 눌러주는 이런 꾹꾹. 맛이 있어요. 선생님이 맨날 오리 소리 같다고 예, 하는 꽉꽉 소리 꽝꽝 예. 인간의 감각 기관 중에서
쥐가 제일 몸비들 만한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현혹이 잘 되나 이거 뭐. 그 그래서 귀가 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코가 얇다, 얇다 입이 얇다 하나요? 그러네. 자, 그렇습니다. 귀가 이렇게 얇나? 아 진짜야. 거의 뭐. 이거 봐. 오. 나는 2단 소리 들은 것 중에 이때까지 중에 얘가 밸런스 제일 좋다. 요거를 코리 웡이 봤으면 자기 기타 시그니처 이걸로 다시 냈을 거야. 오 좋은데요? 어 근데 좋은데?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로즈우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메이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즈우드 애쉬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뭔가 약간 클린 부스터에다가 퍼즈 같은 느낌도 살짝 묻어 있고 네. 여러모로 좋습니다. 톤이 레이어가 굉장히 다채롭고 멋지네요. 희한하네. 플러스까지. 안에 그 단단함, 네, 짝짝 붙는 소리. 이게 들어봐야 돼. 오. 선생 아까 처 우리 마오가니 때 쳤던.
저는 사운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 저도요. 네. 그 뭐 좀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 마호가니가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기준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맞다, 아. 팬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사운드였고요. 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뭐 가져가실래요? 전 애쉬요. 아, 나도. 애쉬요? 고세. 야 이게 이제 습자지 같은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귀가 얇아. 은총 씨는 뭐 가져가실래요? 전 그래도 마고네. 그래도 마고네. 아, 아 좋습니다. 아, 저 심지가 있어. 아 좋아요. 자 이렇게 그게 또 메이플렉이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팬더에서 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예시. 네. 팬더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슈퍼 스트랫 이 도명 기타 예시가 이거였구나 까먹고 있다가 다시 깨달았고 아까 그 마호가니 같은 경우는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새로운 소리. 그 에릭 크립톤 곡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칠 때 제가 이제 그 왜 부탁을 드렸었냐면 마호가니 거 칠 때는 그 로우 쪽이 엄청 부스팅돼서 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건데 얘로 치니까 밸런스가 쫙 떨어져갖고 하이가 싹 들려서 위에 그 탕 치는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팬더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소리가 얘인 것이고 그 친구는 매니악틱하지만 그래도 묵직하게 나오는 맛으로 이제 가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기타였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되게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되게 밸런스 좋은 개인의 아주 좋은 예. 지난 시간에 마호가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 스트레스에도 자주 쓰이는 조합이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을 먹였을 때 중저역대에서 부스팅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묵직한 그런 느낌. 그러면 좋아요. 건우 뭐 가져갈래? 엘더랑 애쉬랑 마호가니. 마호. 오. 이유는 확고하네. 저음이 좋아서. 최 PD님은 뭐 가져가실래요? 애쉬. 자 우리 담당자분 뭐 가져가실래요? 마호가니. 야 이거 마호가니랑 많이 갈린다. 애쉬랑 삼삼이네요. 삼삼이네. 그러게요.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좋습니다. 이만큼 박빙. 정말 그죠? 취향으로 딱 이렇게 나뉘는 둘 다 좋은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아니 한줄평 해야지 우리 한줄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단하고 그 좀 이렇게 튀어오르고 그 드라이브시 잘 들려. 드라이브시 잘 들리니까 네네. 제가 이름을 또 줘 드리겠습니다. PSAZ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아재군요. 아, 아재예요. PSAZ군요. 아, 좋았어요. PSAZ.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팬더 스트랫에서 나올 수 있는 보명 기타의 정말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그 요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화전과 이렇게 동화전과 동화전과 파랑 표준전과 파가 있었어요. 네. 저는 동화를 좋아했어요. 저도 동화입니다. 동화군요. 네. 네. 그래서 동화전과를 아 좋아요. 그렇죠. 아 표준전과는 뭔가 좀 고리타분한 느낌이 있었거든. 동화전과가 표지가 예뻤어. 네, 맞아요. 모델들도 더 예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칼라 페이지도 많고. 칼라 페이지 동화가 보기가 좋았어요. 어. 그 이거 진짜 아저씨들밖에 모르고. 맞아. 동화 표준. 이것도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호가니 막 호감가니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저는 애쉬운 게 없는 기타 이렇게 드렸어요. 애쉬운 게 없는 기타 좋습니다. 막 호감 가서 애쉬움이 없네요. 네, 그렇죠. 좋아요.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스쿼드가 아주 변화 양상이 딱 떨어지네요. 깔끔해요. 네. 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명 다 사운드만 1점씩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이고요. 은총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 평균은 81.33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레이어 2 스트랩 중에서는 뭐 플레이어 2 시리즈 전체 다 포함해서 최고 점수입니다. 얘가 이게 왕이네요. 좋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뭐 취향 차이라고 저희가 해도 정말 크게 상관이 없을 게 그냥 맥펜 엘더가 80, 네. 그리고 마호가니가 80.33, 그리고 애쉬가 81.33. 뭐 셋 다 뭐 너무 좋은 기타라 지금 오늘 저희가 했던 것처럼 취향을 나눠봐도 또 점수는 뭐 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마호가니랑 애쉬가 3대3으로 갈렸잖아요. 네. 엘더까지 같이 놓고 보면은 그냥 3파전 취향 싸움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뭘 가져가셔도 맞아요. 전혀 아쉬움이 없을 거라는 이게 거. 플레이어 시리즈 말고 이 윗단계 시리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빈테라나 이런 데서도 나왔으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 좋습니다. 네. 마호가니랑 애쉬 앞으로도 좀 자주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험싱싱 애쉬 모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이 별명을 아재라고 붙여주셨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진짜 아재 아재. 네, 아이바젠 아재. 남자의 컬러. 이건가요? 이거 약간 이렇게 떡밥 회수하는 이런 순서. 다음 시간에는 남자의 컬러 핑크 아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매일매일 기어타임즈. 기어